속임수로 얻어먹은 빵에 맛들이면 입에 모래가 들어갈 날이 오고야 만다. 구약성서 잠언 20장 17절의 구절입니다. 자기 성찰이 가능한 권력자라면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속임수로 유지하는 권력에 맛들이면 심판받는 날이 오고야 만다. 물론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성찰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독재 정권은 권력기관을 앞장세워서 폭압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을 속이는 일에 몰두합니다. 윤석열 정권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이제 국정원까지 동원하여 폭압적 통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을 속이기 위하여 언론 방송을 장악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방통심의위원장, KBS 이사장, MBC 방문진 이사장, 한국 방송 언론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르고 자기 사람들로 채웁니다. KBS 사장과 MBC 사장도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국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검사 수십 명과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4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 유포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도 부족해서 굳이 국회 회기 중에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도 그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했는데도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참 염치 없는 검찰입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또 놀라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이 자녀 명문초 입학 목적 위장 전입, 처가 골프장 관련 각종 민형사 분쟁 해결사 역할, 처가 골프장 직원 가사 도우미 등 범죄 기록 조회, 기업 금융 전문 검사 등 처가 골프장 편의 제공, 이런 짓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한국 사회의 진리인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이런 짓을 한 검사를 앞장세워서 제1야당 대표를 처벌하겠다는 검찰이 지나치게 염치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것입니다. 검찰의 이런 염치 없는 행태가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검사 독재 정권은 방송 언론을 장악하려고 그토록 노력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검찰 간부 시절 특활비 의혹,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한 경력 조작, 구속된 대통령 장모와 처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언론과 방송에 제대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국민을 더 잘 속이기 위해 더 말 잘 듣는 언론 방송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속임수로 유지하는 권력에 맞들이면 심판받는 날이 오고야 만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